안녕하세요. 프로기보 초반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바둑이 처음일 때는 프로기보 초반을 무작정 따라해보세요. 분명히 바둑이 늘 거예요. 안녕하세요. 프로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한번 보실까요? 흙이 1번을 이렇게 떴습니다. 하점에 떴죠? 네, 옛날 보석입니다. 백이 2번 하점에 떴고요. 3번은 소목에 떴습니다. 4번은 하점에 떴네요. 자, 5번은 일자로 지켰습니다. 요즘 보석에서는 이 한 칸과 이 두 칸을 많이 지키는 편인데요. 예전에 바둑은 이 날일자로 지키는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석은 예전 보석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날일자를 일단 지키는 거, 소목에서는 한 수의 값어치가 있다고 했죠. 6번 어디 있을까요? 자, 4번과 5번, 3번이 있으니까 예, 좌우동이 중앙이급소, 바로 이거 큰 곳을 차지했네요. 6번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7번으로 일자로 공격을 간 장면입니다. 자, 8번은 이제 쉽게 받은 장면입니다. 한 칸으로 받아서 이곳을 영역으로 삼았고요. 그러면 9번은 보통 날일자로 미끄러지는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세 칸을 벌렸습니다. 세 칸을 벌렸다라는 건 분명히 이곳이 예, 백의 침입수가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백은 어떻게 떴을까요? 백은 네, 10번. 아주 1, 2비전으로 튼튼하게 떴습니다. 예. 3번과 5번이 굉장히 강한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칸을 더 벌려서 이곳에 한 수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이제 날일자로 공격을 왔는데요. 날일자로 공격 오니까 이쪽에 돌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자, 그래서 날일자로 튼튼하게 12번은 튼튼하게 지키는 수죠. 네, 11번을 왔을 때 12번은 충분히 한 수의 값어치가 있고요. 자, 날일자로 미끄러졌을 때입니다. 자, 미끄러졌을 때 이곳에 침입수도 가능합니다. 이곳에 있는데 과연 백은 어떻게 떴을까요? 백은 네, 3, 3을 지켜서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지켰죠? 그러면 또 이곳을 지켜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15번. 이 수를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모양에서는 이런 모양이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저렇게 아주 튼튼하죠? 굉장히 튼튼하게 지켰고요. 보통 이런 장면이라면 이곳이나 뭐 3, 3이 요즘 같으면 3, 3도 가능하겠죠. 날일지 안 할지 이렇게 갈 건데요. 이 당시에 조금 놀라운 수가 나왔습니다. 네, 1, 2비전 굉장히 튼튼하게 떴습니다. 16번은 이 자체로도 굉장히 튼튼한데 거기 또 한 번 더 튼튼하게 떴죠. 네, 굉장히 저런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17번 큰 자리를 가버렸습니다. 크게 왔고요. 그러면 날일자로 이제 18번 공격을 갔습니다. 흙은 19번을 지켰습니다. 2000년대 굉장히 유행했던 수인데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백은 다시 미끄러지고 싶은 장면인데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3, 3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울 건 바로 이 장면에서 3, 3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바로 저 20번. 자, 이 수를 오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차단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차단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차단해서 넘겨주는 건 곤란하고요. 일단 이런 18번에서 바로 20번이 들어왔다면 한번 차단은 기본입니다. 자, 21번 차단할 때 백이 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밀고 나가는 건 두 점 머리와 호구자리, 흙이 너무 좋은 자리를 만들기 이렇게 뜰 수는 없고요. 일단 2선을 젖혀서 18번과 연결을 도모합니다. 자, 이때가 이제 흙이 고민입니다. 흙은 이 장면에서 막는 수와 아니면 이 수, 이렇게 막는 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두 가지를 두고 이 장면에서 손을 빼고 딴 데 갈 수도 있습니다. 흙이 어디를 떠야 될지 상황을 봐서 할 수도 있고요. 바로 결행을 해도 되는데 오늘은 바로 결행을 했습니다. 2로 막았습니다. 예, 보통입니다. 2로 막게 되면 일단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호구를 쳐서 이렇게 이 장면에서 24번 호구 배워놓을 뻔 하죠. 이 장면에서 24로 호구 쳐서 18과 21은 연결이 된 장면입니다. 이거 젖힐 수가 없죠. 젖히면 끊기니까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단수 한 방을 쳐놓고 예, 백이 있게 되겠죠. 예, 여기까지.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이제 흙이 똑같은 이 자리 가능하겠죠. 예, 3-3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바로 3-3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18번에서 20번으로 들어간 이수, 바로 이수, 그죠? 이수와 네, 7번에서 27번으로 들어가는 수, 이런 수는 한번 해볼 만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차단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죠? 반드시 이쪽을 차단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밀고 나가는 거는 두 점머리를 맞으니까 이거는 없는 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점머리 호구짜리는 맞을 수 없고요. 일단 29로 젖혀서 응수를 보는 겁니다. 똑같죠? 자, 이때 백은 이곳 수를 차단할 것인지 이렇게 막을 것인지를 보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도 이렇게 차단했고요. 네, 그러니까 호구 쳐 단수 치는 데까지 그러면 이었는 데까지가 오늘 수업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군데만 눈여겨 좀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모양은 자주 나오는 모양이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해보시겠습니다. 하점에 떴죠? 네, 1번에 떴고요. 100은 2번에 하점, 흙은 3번에 소목이 떴고요. 100은 4번에 하점에 떴습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 일자로 지켰죠. 요즘은 이한 칸이나 두 칸이 더 많습니다. 자, 5번을 지켰고요. 100이 6번으로 큰 자리, 큰 자리, 서로 간의 큰 자리입니다. 6번으로 왔고요. 7번 날 일자로 갔습니다. 아, 옛날 포석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편했었는데 요즘 포석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옛날은 이렇게 날 일자로면 뭐한칸 지켜주는 정도. 그리고 네, 9번, 네, 세 칸을 가는. 이곳에 약점을 두고 조금 더 갖는 이런 장면 있죠. 이 장면에서 아까 전에 본 20번 한번 볼 만한 표죠. 20번 1, 2비전. 네, 아주 튼튼한 수입니다. 튼튼하면서 이 돌의 이 발전성을 좀 저해하는 수죠. 네, 아주 좋은 수죠. 10번. 그다음에 11번 날 일자로 왔네요. 102, 12번으로 날 일자 지켰고요. 날 일자로 미끄러졌고 33 지켰고 네, 날 일자. 네, 이 부분은 배워놓으면 좋겠죠. 이 부분은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런 모양은 기본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의외인데 16번 1, 2비전으로 아주 튼튼하게 떴습니다. 네, 이렇게 튼튼하게 떠버렸고요. 그러니까 흙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죠. 뭐 날을 잘 지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했는데 큰 자리를 갔죠. 17번 큰 자리를 가니까 바로 18번으로 날 일자를 쳐들어왔고요. 흙이 한 칸으로 튼튼하게 지켜뒀습니다. 19번을 지키니까 100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33에 들어왔죠. 오늘 가장 중요한 수입니다. 33에 들어온 수. 자, 20번. 33에 들어온 막는 거두 가지지만 지금은 21번. 이 수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막는 것이 좋습니다. 막고 나서 100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바로 이 처치인데요. 이 장면에서 흙은 이제 작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아 차단해서 안에서 살려줄 것인지 아니면 이쪽으로 막아서 넘겨줄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자, 저 장면에서 두고 뜨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근데 결정을 했고요. 23번. 그러니까 호구로 쳤어. 자, 24번도 꼭 기억해 둘 만한 수입니다. 초보분님들께서는 꼭 이런 수를 기본으로 아셔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18번과 22번 연결돼 있는 모양이죠. 연결을 도만 씁니다. 자, 그러니까 또 호구 치는 수가 아프니까 일단 단수 하나는 쳐놓고, 네, 25번은 해놓고, 26번을 결정해놓고, 그 다음 이제 다른 데를 갈수 있습니다. 처음 봐도 뼈면 이 2선을 왜 있지 않을까 싶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나 예, 아주 지금은 그렇게 큰 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끝내기로는 큰 수입니다. 예, 이곳을 두고 아직 큰 자리를 빨리 선점하는 거죠. 바로 3, 4. 자, 그러니까 예, 이쪽이 20번하고 똑같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7번과 27번을 차단하게 됩니다. 20번 할때 21번으로 18번과 20번을 차단한 것과 똑같습니다. 요거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8번. 예, 그렇게 차단했고. 그 다음에 29번도 꼭 기억하시면 좋죠. 29번 여기도 있죠. 22번 수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수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되돌아갔죠. 예, 되돌아가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이렇게 차단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 처음에는 이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되돌아가고 예, 호구치기 만든 다음에 단수 있는 데까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보를 한번 놓아보시고 한번 또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포석도 이렇게 키보드를 자꾸 외워두시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 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